임창정씨는요 나의 연인으로 3월 마지막 주와 4월 첫째 주에 1위를 차지했었고요. 네, 무대에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임창정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임창정씨는요 댄스곡으로 노래뿐 아니라 많은 변신을 했어요. 네. 근데 그 특별히 머리 색깔 노란색으로 네. 바꾼 뭐 이유가 있나요? 아, 머리를 바꾼 이유는 뭐 특별하게 요번에 이제 후속곡 바꾸면서 네. 댄스 음악을 하면서 저도 네. 아, 그동안 많은 변화를 못 줬었는데 네. 이번에 외모적으로 좀 변화를 좀 꾀해보자 그래서 네. 한번 바꿔봤는데 아주 파격적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원타임의 테디씨는요 처음 작곡을 하셨는데요 요즘 그 곡이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굉장히 어설픈 작곡 실력인데요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임창정씨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네. 보니까 대기실에서 장기를 두고 계셨어요. 네, 어떻게 장기를 드실 생각을 하셨어요? 아, 대기실에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보는 게 너무 아까워서 네. 뭔가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한번 네. 둬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지난번에 독서를 네. 하시던데요. 아, 네. 독서는 장기를 하면서 끊었어요. 네. 아, 네. 원타임의 테디씨는 지금 방금 전 제이랑 팝송을 불러주셨는데요. 아직까지 영어가 더 편하세요? 네, 아직까지 영어가 더 편한데요. 요즘에는 한국말 더 많이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두 팀 모두 하반기에도 좋은 활동 기대하겠고요. 예!